달팽이가 서로 충돌하지 말고 상생하라. 그런 뜻이. 다시 한번 이제 영어로 읽어주시겠어요? 엔젤럼, keep the left. 스네일, keep the right. 지렁이와 달팽이가 서로 충돌하지 말고 상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 직접 지으신 영어 문구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 영어도 잘하시는구나. 충돌하지 말라, 상생하라, 다투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이 장미는 입주 기념으로 갖고 온 건데요. 오렌지색으로 피다가 분홍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에? 노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분홍으로 바뀌어요. 아, 네. 여기가 햇빛이 이쪽으로 들다 보면 더워가지고. 네. 해가 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커튼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바느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바느질도 하시지 않아요? 삭바느질 브라더 미싱, 공업용 미싱. 미싱도 하실 줄 알아요? 네, 이야, 예. 네. 뜨거울 때 이렇게 쳐놓으면 네. 이쪽이 뜨겁지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네. 할 때는 섬세하시네 정말. 걷어놓고. 나도 집에 커튼이 없는데. 걷어놓고 이렇게 뜨거워놓으세요. 네. 네, 또. 엄마 새, 애기 새.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만들었어요. 네. 또. 여기 이제. 들어오면 이것도 직접 버려진 과도로다가 깎은 네, 부엌칼로 만든 거예요. 이 병뚜껑. 네, 별. 하, 이 섬세한 남자. 여기 오다 보면 여기 끈기가 네. 이렇게 있죠. 네. 이거 비 오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직접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내립니다. 악천이. 네. 애국자 태용 씨. 예. 네. 이건 매미집이에요. 매미요? 네. 매미가 여기 올까요? 네, 잡아서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 소리 듣고 싶어서? 네. 이건 바람 불면 오는 풍경이에요. 풍경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이야, 이 재활용 캔을 이용해서. 여기 물 들어가면은 이게 네. 소리가 안 나니까 밑에 구멍이 있어요. 물 빠지는 구멍. 아, 구멍까지? 물 빠지는 구멍. 이렇게 재활용을 한 정말 물이 들어가도 네. 소리는 나요. 물이 빠지니까. 아, 이건 페인트통으로 만든 거고. 이야, 페인트통을 이렇게 재활용하셔서 이게 제가 정말 추구하는 바입니다. 또 이거 천천히.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전구로 만든. 제가 화병. 오늘 전구 갖고 왔는데. 이거 화병이에요. 아, 난 전구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물을 담아놓고 여기 네. 꽃을 꽂아놓는 거예요. 화병이요? 예. 네. 전구로 화병을 만든다고요? 물 담아놓고 네. 감자꽃이나 쑥갓꽃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물 갈아줄 때는 이렇게 갈아줘. 꽃도 감자꽃과 쑥갓꽃. 네, 철철마다 나오는 아이들의 꽃을 여기다 담아놓고. 아, 저렇게 물이 더러우면 이렇게 갈아주고 새로 뒤집기도 이렇게. 편하게. 네. 도대체 IQ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조명기구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조명기구 네. 뚜껑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술의 국화라고 이렇게 써놓으셨고 네. 심은 날짜 이렇게 써놓으셨고 여기서 이것 좀 한번 볼래? 걱정하지마 너는 꽃이 될 운명이니. 이야, 이거 어서 베낀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병 그, 뚜껑으로 만든 꽃. 병 뚜껑. 이야, 정말 감탄사. 이게 아주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음악 듣는 거예요. 여기 공명장치인데. 네, 이게 아주 신기했어요. 나는 난로인 줄 알았는데. MP3 넣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네. 확성기 구멍이 여기 잔뜩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공명인 거. 어? 이거는 내가 준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 넷플릭스 영화 보는 거. 앉아서 영화 보는 거. 그다음에 저 봐요. 상추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냥 물 조리개에다 물을 그냥 주게 되면 예. 얘들이 물 이렇게 폭탄을 맞게 돼서 예.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네. 아니면 옆에 돌멩이 하나를 놓고 거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얘들한테 이제 물폭탄이 안 가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 솔직히 처음 해봤을 때 깡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다니까. 이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이건 산모루예요. 이거는 산모루? 예.
이건 붕어빵. 그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만든 거예요. 붕어빵을 나무로 다 만드는 남 사람 있을까요, 한국에?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새들이 네.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새들이 많고 곤줄박이 우리 모모네 집이. 모모네 집이 곤줄박이 집? 네. 저쪽에도 또 집, 새 네, 집이 있고? 지금 서쪽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 이걸로다가? 네, 동서남북. 그걸로 아시는 거예요? 네,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풍이 불고 요거는 아. 이제 비 올 때 이리로. 네. 아, 비 가림막? 네. 버디컬 다 주워온 건데 여기 이렇게 내려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재활용하고 뿌리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장마철에 꼭 저기도 이렇게 뿌리치지 말라고. 짱구네 텃밭. 저거 자원모음 만드는 데만 일주일 걸렸어요. 저런 아. 자원모음이 없으니까. 아, 저거 있는데 갖다 줄게요. 편백나무로 만든 거 있거든요. 짱구세요 혹시? 아니 짱구는 우리 여기 짱구 여기 있어요. 짱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짱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 나왔던 그 애 같은데? 짱구예요. 아, 나는 태영 씨가 짱구인 줄 알았어. 얘가 뎁사리예요, 이 머리가. 단발머리에 아. 뎁사리. 이야. 뎁사리로 만든 방송에 나와야 될 사람이야. 이 돌담 쌓은 거 봐. 여기는 이제 수박을 올려놓을 거예요. 아. 수박 올연을 또 나으리까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분이, 식으로 만들었네요. 예, 수분이 있을 때 꺼놔서 애들에서 가을에 까는 거예요. 이야, 11월달에 까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시다. 수분이 날아가면 부러지니까. 이야, 이거 페트병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예, 여기, 심어놓고 물 빼는 자리에 돌나무를 이렇게 네, 심어놓고 이건 거의 다 버려진 사람들이 자루 부러져서 버린 거예요. 나 홈이 훔쳐간 사람 아직도 안 갖다 놨더라고요. 이건 뿌려진 홈이에요. 예? 금 갔어요. 그것도 이렇게? 예, 금 간 건데 반이 금 갔어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알뜰함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까우니까 귀하게 여기 되니까 예. 이건 이제 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이것 좀 봐. 아우, 세상에 여자들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바구니 다 주워온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 바구니 갖다 줄까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사람들 그냥 버리잖아요. 꽃바구니 선물 받으면 다 주워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는 칡넝쿨이에요. 이거. 만드신 건가요? 네, 칡넝쿨 만든 거예요. 이야, 칡넝쿨 화분은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을걸요? 이것도 다 재활용으로 만든 거고요. 아, 이게 자동으로 물 주는 시스템. 이거는 원래 화분은 아니죠? 그냥 다른 용도인데 그냥 이거 화분을 만든 구멍 뚫어서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구멍 뚫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 주는 시스템이에요. 페트병을 왜 네. 밑에 뚜껑을 따고 여기 물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오이를 심을 건데요. 피크로이. 피크로이? 네, 피크로이 심을 건데 조그만한 거? 예, 네, 좀 조그만 건데 여기다 나무를 꽂고 네. 이걸 이렇게 매달아 놓고 네. 이것도 낙습물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놓으면 네. 여기 오이가 있는 곳으로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지 않을까요? 4시간 동안 이걸로 조절하면 이거 혹시 링겔? 네, 맞아요. 4시간 동안 지가 알아서 물 주는 거예요. 아, 어디 멀리 가거나 할 때? 네, 그럴 때. 이야, 도대체 IQ가 몇이세요? 또? 이거는 버려진 걸로 만든 건데요. 제 샤워기예요. 샤워기? 한여름에 더울 때 이 네. 꼭지 틀면 네. 여기 서서 네. 이게 물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림막이 없어서 다 보일 텐데 그냥 옷 입은 차로 그냥 맞는 건데 아. 조금 하다 보면 옷이 다 말라요. 너무 뜨거워서 아. 옷이 다 말라요. 작년에는 여기 가림막이 있었는데 네. 굳이 이렇게 그냥 입은 채로 그냥 좀 맞아도 근데 너무 차가워서 한 10초 아. 이상 이거는 물 주는 거고 예, 10초 이상 너무 추워서 못 맞아요. 지하수죠? 네, 지하수라서 이 아이도 우리 아이예요. 가족이 이거는 용도가 뭔지 우리 가족 동물원 가족이에요. 이 백사 뱀이에요? 네. 오, 백사. 땅굴 좀 구경시켜주세요. 네, 좀 돌아가야 돼요.